오늘은 로마서 16장에서 바울 사도님을 동역하였던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 서신을 쓰셔서 로마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데 그 일을 천거받아서 하신 분이 베베 여사예요. 베베 여사. 이분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이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분이셨는데 이방신을 섬기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통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이분이 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추적하기로 사회학적으로 성경에는 없어요. 사회학적으로 추적하기로 그분이 이미 그 동네에서 지위와 명예의 지명도가 높았다. 그리고 사업을 잘하여서 물자와 자원이 충만한 대사업가셨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을 물심양면으로 힘껏 도우셔가지고 바울 사도님이 자기와 동역하셨던 존귀한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신 베베 집사님, 목사님, 우리가 현대용어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일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로마 성도님들에게 천가하노니 정말해서 내가 로마서를 써서 이 일꾼 여종 여집사, 여목사, 여성교사에게 보낸다. 만나면 나를 만나듯이 잘 대해주라. 할렐루야. 굉장한 분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가노니. 우리 자매라니까 뭐 청년 아가씨쯤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아니에요.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뒤에 로마서 16장 2절에 너희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 자매 일꾼 여사 집사 목사 여성교사 이분을 영접해라. 주님을 대하듯이 영접해라. 굉장히 귀하신 분이야. 알겠지?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 그이가 로마에 첫 발걸음 하니까 로마에 가서 길도 어둡고 아는 데도 없고 투숙할 곳도 없고 하니까 그이의 물심양면 필요는 너희들이 다 책임지고 챙겨주라. 이렇게 책임을 맡길 정도로 굉장히 귀하신 분이셨다. 이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 우리 자매 베베 여사 그분은 여러 사람을 보호하였고 특별히 바울 사도의 나를 보호해준, 나를 지켜준 뭐 혹시 어떤 뭐 감찰이 온다거나 하는 것을 지켜주는 것도 보호자가 되지만요. 목양에 필요한 물심양면으로 보필자로 최고의 보필자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12 제자를 파송하시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에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파송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몸이 하나이고 영으로는 전세계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셔가지고 요소요소로 보냈단 말이에요. 둘씩둘씩 열두 제자를 보내시고 70인 제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열두 제자를 보내셔서 예수님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뱀을 잡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내고 연약한 약자,
이렇게 세우고 온갖 그리스도의 성역을 감당하라고 열두 제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 아들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야단 났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뭐 내가 올 때까지 왜 기다렸어? 내가 진적이 나와 똑같은 권능을 준 열두 제자를 보냈잖아. 맞아요. 예수님 저 만났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열두 제자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 열두 제자들이 이 선한 성령을 감당치 못하던데요. 그럼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혼을 내시고 꾸중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악하고 불충한 아주 못된 XX라고 우리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혼을 내시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성령을 감당하고 부활의 성령을 감당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함께 있어야 되냐. 믿음이 없고 페이크한 이놈 새끼들아. 믿음이 없고 페이크한. 페이크란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단어 중에서 최고 무섭고 심한 악질적인 욕이거든요.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과 각양각색의 기적과 은사와 능력과 온갖 것을 믿음을 체험하셨던 열두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는데 이 권능 사역을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한 번 성령 충만하다고 계속 성령 충만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또 말씀과 기도로 또 말씀과 기도로 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날마다 전진하고 나아가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열두 제자들은 그 권능 사용을 못하였다고 믿음이 없고 피칸 세대라고 욕먹고 꾸중듣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셔가지고 그 70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잘 행사하셔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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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귀신들도 벌벌 떨고 도망가고 하던데요. 그럼 당연하지. 너희들이 그 일을 할 때 내가 다 보고 있었어.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이제부터는 그 일은 당연히 하되 너희들이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주신 권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퇴치하고 뱀과 정관을 밟고 저주를 끊어내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저도 성장하고 구역 성장하고 가족권을 이루고 이렇게 해가면서 내 입으로 주여 주여 제가 잘했지요 하는 말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권능을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잘났다고 잘났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하늘의 상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기도 조금 했다고 중보 조금 했다고 헌금 조금 했다고 능력 조금 집행했다고 나불나불나불 내 이름 드러내버리면 하늘나라에 영수증을 다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상을 다 받아버렸느니라. 정말에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셨던 사도 바늘에 있는 분들, 왕 바늘에 있는 분들, 제사장 바늘에 있는 분들은 저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잘난 부분과 못난 부분, 승리 부분과 패배 부분, 축복 부분과 저주 부분, 천국 부분과 지옥 부분을 구분해 주시는데요. 일반 연약한 성도님 이름들은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아, 그런데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 사도님의 성령을 성신껏 물심양면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충성되이 동역하셨던 분들의 이름을 37명이나 기록해 주십니다.
쭉 오른쪽에 다 기록되어 놨습니다. 사람 이름을 제가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압축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 여사, 베베 일꾼,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최소한 집사급, 최소한 어떤 간주 책에 의하면 여목회자였다 이렇게까지도 나오는데요. 여목회자인지 집사인지는 현재 우리 용어로는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은 자매 베베라, 캥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노라. 그 교회의 일꾼이면 누구겠어요? 중직이죠. 뭐 중직. 지금으로 따지면 중직이죠. 장로, 검사, 집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여성교회 회장. 지금으로 따지도 중직이죠. 굉장히 바울 사도님의 성역을 최선 최고 최상 최고로 섬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감히 고린도 캥그리아 지방에서 로마까지 바울 사도님이 당신이 못 가는 대신에 누굴 보낼까 하다가 누굴 보내겠어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보내지 않겠어요?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영권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겠어요?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은 침탈하지 못한다. 왜?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인지 장차관인지 그런 거는 나오지 않지만은 현대 용어와는 다르지만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갱그리아 지역에서 상당한 사회성 지위와 명예와 존경과 물자와 자원, 학식 등망, 영권, 권세 다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하늘나라 생명록책 같은 로마서 16장 1절에 기록되어지는 참 이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영력도 더하시고 체력도 지력도 더하시고 학식도 더하시고 등망도 더하시고 강건함도 더하시고 물자와 자원도 충만하셔서 사방팔방면으로 주어미 복음에 충성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보좌우편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능력을 집행하여서 목사님, 목사님 제가 귀신 몇 명 퇴치하고요 제가 몇 명 고치고요 이런 나발은 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멘. 주님이 근능을 주셨기 때문에 근능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목사님 제가 몇 명 병 고치고요 몇 명 전도하고요 제가 몇 명 어떻게 하고요 이번에 헌금을 얼마 하고요 제가 어떻게 하고요 일체 여러분 나발 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잠잠한 거예요. 나 이름이 하늘나라 보좌편에 기록되는 것이 최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제자들은 성공한 케이스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Yes, okay.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오늘 두 번째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성경에는 바울 사도님을 인도하셨던 분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바나바가 바울 사도님을 인도하셨다가 나중에는 바울 사도님이 훨씬 더 큰 능력을 집행하시고 성령을 더 크게 많이 감당하시니까 성경 기록자 닥터 누가 기록하시는 분이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한참 나오다가 어느 선 지나고 나면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성경 기록하시면서 우연히 기분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력을 집행한 능력의 권세의 하나님의 성력 집행의 질과 양과 크기와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인 집사님이 아굴라라는 남편 집사님보다 훨씬 더 귀한 성역을 많이 감당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늘려사는 주부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하시면 하늘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이름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가부장 제도가 넘쳐가지고 뭐 여자들 인정도 안 해주는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이렇게 빛난
보석처럼요. 주부 집사님, 주부 근사님, 현대 용어로 뭐 그때는 집사 근사란 단어가 없었겠지만은 이런 분의 이름을 앞장세워 주시면서 바울 사도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느냐. 자,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울 사도님의 동역자 되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바울 사도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목양 동역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목을 내란 사람이야. 여러분은 뭐 내놨어요? 돈 조금 내놨어요? 돈도 안 내놨어요? 이분은요? 돈 내놨어요? 시간 내놨어요? 가정을 내놨어요? 산업을 내놨어요? 목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전신전력 전생애를 살겠다 이 말입니다. 뭘 내놨다고요? 목을 내놓은 거예요. 목을. 순교자적으로 동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셨던 분이다. 성경 조금 공부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력자 중에서 이름이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제일 오래, 제일 자주, 제일 가까이 동력하셨던 분이시다. 바울 서신에 여섯 분이나 등장하는 아주 존귀하신 부부 동력자 분들이신데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 핍박하던 황제가 클라우디오 황제인데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하면서 믿는 백성들 다 로마로 와! 왜요? 죽여버리려고 사다골에 집어넣으려고 로마로 와! 할 때에 로마로 가는 척하고 피하여서 고린도로 도피해서 고린도 가셔가지고 바울 사도님하고 천막, 텐트 메이크업, 건축업, 소형 건축업을 같이 하시면서 바울 사도님을 몸을 도우시고 재능을 도우시고 물질을 도우시고 전도를 도우시고 선교를 도우시고 숙식을 도우시고 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아주 귀한 분이죠. 그래 핍박을 피해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셔가지고 바울 사도님하고 같이 동행하시고 동력하시다가 바울 사도님이 저 에베소 교회로 넘어가실 때 그래 저도 따라가야죠. 왜요? 보호자가 되어드려야 되고 밥도 해드려야 되고 빨래도 해드려야 되고 지금 같으면 차량 운전해주고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걸어서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든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행 비서, 동행 비서, 수행 경호, 동력자, 온갖 좋은 용어는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 에베소 교회 가셔가지고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볼로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식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회학적인 지식, 학문에 능통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셨던 분이셨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에 대하여 들어보지를 못하셨고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바울 사도님은 사도행전 24장 24, 2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아볼로 목사님은 그 부분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참 좀 당돌할 정도로 목회자 되시는 아볼로 목회자에게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제가 바울 사도님에게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압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제가 이렇게 전수해 드릴게요 하고 겸손하게 아볼로 목사님에게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하여 전수한 아주 실력이 출중한 학식이 출중한 성령의 능력이 출중한 성경의 지성이 출중한 아주 훌륭한 분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로마 핍박을 피하여서
교회를 피신하여서 피신하여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여 사는데 설립할 데가 없잖아요. 왜요? 로마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감시 감찰 눈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댁에 이 부부 댁에 목사님 우리 집에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하십시다 해가지고 이분 댁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바울사도님 만남과 동시에 끝까지 바울사도님을 장관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과 물자와 자원, 주택, 장막, 재능, 손솜씨 온갖 것을 다 동원하여서 바울사도님을 동역하셨는데 아마 자기의 생명은 돌보지 않냐고 바울사도님의 생명을 돌봤기 때문에 나 바울 목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네들 목을 내놓은 사람이야. 생명을 바치면서 전심전력 순교자적인 동역자였어 이 말입니다. 굉장한 귀한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들에게 감사감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로마 성도들 너희들도 당연히 이분을 존대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우대하고 그렇게 해야 돼. 하늘나라에서 상받은 분이니까 이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한 37분 정도의 종기한 동역자분이 다 나오는데 오늘은 요만큼 하는 걸로 하고요. 아주 중요한 반대급부론을 하나 제가 찾아서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 교훈을 거치게 하는 자들은 살피고 그런 악한 XX로부터는 피하라. 그런 저희들로부터는 피하라. 여러분과 제가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참 부득불 마음에 들지 아니해도 같이 다녀야 될 사람이 있어요. 형제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친치이기도 하고 그런 분은 여러분이요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려 눈물로 기도하여서 그분들의 영성, 영적 능력, 믿음의 도를 높여주고요. 그러지 아니한 사람이면서 한 교회 다닌다, 한 구역 식구다, 한 공동체다 하면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배격하고 대적하고 교훈을 멀리하고 핍박자 편에 서고 대적자 편에 서고 즉 그리스도 편에 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님이 그런 사람은 피하라. 이유!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양새만 갱근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새만 집에 교회 붙이는 거예요. 모양새만 차에다가 물고기 표 달고 십자가 달고 차 뒤에다가 성경책 하나 넣어 다니는 거예요. 모양새만 이렇게 쓸 때 기독교라고 쓰는 것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요. 다만 자기 배부르기 위하여 자기 유익의 재료를 섬기 위하여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인 너희들 마음을 미혹해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피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교회는 다 많이 보이지만은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일체 그런 사람은요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체요. 계속 목사님이 교훈하고 교구장님이 교훈하고 지구장님, 지역장님, 근사님, 근찰, 구역장님이 찾아가서 교훈하고 건면하고 더 잘 믿잡고 짜장면 사줘가면서 택시 태워가면서
온갖 영성서득 사주가면서 온갖 헌신을 더하는데도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만 샥 와가지고 샤랑샤랑샤랑 아첨하는 말로 공교한 말로 제가 공교한 말로 그걸 제가 아주 유명한 글자를 제가 한자를 다 써서 포인트를 키워서 제가 써왔으니까 잘 봐보세요. 미사여구란다는데 미사여구 안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 집사님 나 다음 주에 딱 이자 10%에서 갚을 테니까 500만 원만 나 500만 원 없어 400만 원만 다 이거 딱 하면 이번에 진짜 로또에 로또 300만 원만 투자해 300만 원만 그래가지고 이 집사 저 집사 해가지고 샥 알아가지고요 한 일주일 있으면요 그 교회 안에 그 집사 싹 다 미혹당해가지고 떠나가버리고 나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니한테만 한 거야. 미사 여부를 써가지고 이거 소문나면 국물도 없어. 미사 여부를 써가지고 아, 내가 이거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하는지 알아. 통장 봐. 통장 봐. 적시 오자마자 내가 보내줬잖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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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미사 여부를 써가지고 공교한 말로 공교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들로부터는 떠나라. 뭘 위하여요? 자기 배만 위하여. 자기 배만 위하여 제가 이거 강론 많이 했는데 오늘 간단 강론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배만 위한다. 이거는요. 배는 위장, 스토막. 우리 배잖아요. 배. 배를 다시 말하면 뭐요?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죄의 신은 배요. 아니 하나님이 신이어야지 정 안 되면 마귀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신을 섬겨야지 하나님 신 아니면 마귀 신일 뿐인데 배가 신이라는 것은 배를 마귀로 섬기는 거예요. 배가 신이요 하나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배, 위장, 음식물, 돈벌이, 땅, 먹고 사는 일 크게 매여서 그 일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 목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밥하면 안아버리고 뭐 하면 안아버리고 교회에서 뭐 선물 준다면 그날 왔다가 샥 선물 타가고 그 액장이 뭐 해가 싹 주면 그때 택시 타고 왔다가 알랑알랑 살랑살랑 때렸다가 성탄절 때 큰 선물 타고 탁 타고 그 다음 안아버리고 맥주 될 때 뭐 하고 딱 안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딱 깨서 좀 이 복음에 매진하게 하든지 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아첨하는 말과 공개하는 말 가지고 순진한 집사님들을 계속적으로 미혹에 내려고 한다면 그의 악한 영 미혹의 영과 여러분의 선한 영과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이 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 착하고 순진한 사람은 미혹당하거든요. 기도를 드리거나 조금만 하늘을 팔면요 미혹을 당할 확률이 높아요. 악한 영은 점점 악한 영 일곱 귀신 여덟 귀신이 더불어 와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은요 피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피하라. 자 제가 몇 가지 자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는 죽으면 지옥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 멸망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용어는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지옥 갈 자를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주와 및 복음에 매진하여서 같이 영생 보좌편에 갈 자로 변화가 되든지 그 일이 되지 아니하고 대리어 우리를 공교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우리들을 미혹하여서 우리들을 믿음 생활 더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끊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선하게 동력하셨던 분을 칭찬과 축복과 상급과 면류관을 쭉 말씀하시면서 정 극렬하게 반대되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놈, 이런 XX는 일체 가까이 하지 말고 동력하지 말고 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시고 나보다 더 배울 것 있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하고 여러분 교제를 하시고 구역 식구를 삼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들을 확 일장물지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성령님 쓰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진리예요. 자, 피할 수 없는 가족이거나 형제이거나 일가이거나 친지이거나 하면요 말없이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이가 능력을 권세를 영권을 전가시키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요 영생론, 심판론, 지옥론, 천국론으로 종말론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울사도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의 끝은 부끄러움이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이와 동행하면 너도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상급 받는 자 편에 서시고 멸류관 받는 자 편에 서시고 영생론으로 심판론으로 회개론으로 목회하시고 신앙하시는 그런 목사님 집사님 구역자님하고 동력하시고 동행하셔서 여러분 복과상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